22살 서모 씨는 그제 새벽 차를 빼란 방송을 듣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형이 선물해 준 차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해병대를 제대한 서 씨였지만 차 안에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서 씨는 마지막 순간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아, 자네가 지가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아. 마지막 형아가 통화를 했다더군. 형아, 차 못 가지고 나간다고. 거기 마지막 전화라고. 55살 허모 씨는 집에 도배를 바꾸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차오른 물 때문에 한순간에 휩쓸렸습니다. 가족들은 생존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잠시 기대를 했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천 범람의 위험이 크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시면 위험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때 마지막에 본인이 선택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15살 김모 군은 엄마를 따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보다도 늘 엄마가 우선이던 살가운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1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지만 김 군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 군의 단짝 친구는 떠난 친구의 휴대전화에 수십 통의 작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하던 말이 괜찮아 너보다 오래 살 거니까 이런 말 계속 매일 했는데 가버리니까. 71살 남편과 65살 아내도 지하주차장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금실이 좋았던 부부는 그렇게 한날 한시에 가족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물이 많이 찼으면 안 들어가잖아. 물이 그때는 얼마 안 찼으니까 들어갔는데 그 순식간에 들어다치 붙겠지. 그러니 못 나왔지. JTBC 조승현입니다.